소상공인이 시장진흥공단이 설맞이 전통시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박성효 소상공인이 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상인회장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이 시장진흥공단에는 설명절을 맞이해 온누리 상품권 할인 판매와 디지털 전통시장 온라인 기획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전통 명절 설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도 전통시장과 더불어서 온누리 상품권 할인 판매하고 온누리 소비 복권을 실시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기류는 50만 원 한도인데 70만 원으로 한도를 높이고 할인율은 5%.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도를 높이고 할인율은 10%입니다. 1월 말까지 진행되고요. 또 소비복권은 만원 이상만 매출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돼서 그 복권에 당첨되게 되는데 총 상금은 5억입니다. 회사와 더불어서 할인 쿠폰을 주거나 홍보를 해주거나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싸고 질 좋은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